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용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들깨를 심고 있는데요. 하루에 많은 양이라 다 심지를 못해가지고 조금씩 나눠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무가 커오는 대로 이제 뽑아가지고 빳빳할 때 뽑아서 이렇게 밭에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들깨를 심는 이제 그 포기수는 보통 이게 5개 내지 6개 정도를 심어요. 근데 굵고 좋은 거는 3개 4개만 심어도 된다고들 하세요. 근데 5개 내를 심는 이유는 요새 비가 안 오고 가물기 때문에 물을 주고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들 중에서도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간격은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드물게 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들깨를 놓으시고 구멍 뚫어 놓으신 데다가 물을 주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들깨를 놓으시고 또 들깨를 덮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들깨 심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자갈밭에 심어도 잘 삽니다. 그리고 저기 보통은 들깨를 비닐을 안 씌우고 심으세요. 근데 제가 비닐을 씌운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풀매기가 이제 밭이 크다 보면은 힘든 점도 있고 번거로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들깨 농사만 짓는 것 같으면은 물론 비닐을 안 씌워도 되죠. 근데 제가 농사 짓는 게 이제 벼농사 이후에도 이제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얘를 놓치면 또 여기가 풀밭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최대한 풀매기가 좋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물을 주고 심으면은 비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 증발이 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고 예를 들어 비가 하도 안 오면은 심은 거 위에다가 물을 한 번 더 주면은 아주 빠끈하고 살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산 옆에 있어도 고라니하고 돼지가 먹지 않는 그 작물이 또 들깨입니다. 할머니 하는 일이라 해요. 알아서 하시게 내비둬.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싸우세요. 밭이나 데려오면 맨날 싸우셔가지고 괜히 중간에 있는 저만 난처. 가끔씩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한없이 싸우세요. 아니 그래다 15번 치어서 주는겨. 20번은 새니까 옆구리로 다 터져요. 경기 두고 내려가요 어떻게요? 아 두고 이제 이제 와서 또 봐봐야 돼.
이발 좀 보고 그래서 살았는데 좋다도 그냥 이불 없어가지고 모래 온대요 비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살려 이거. 모래 비 오니? 네. 와야 온지. 아니 모래는 올 것 같아 날씨가. 몇 날 온다 그러는 광안 오는지. 이런데 탈수 있는데. 어저께 심은 거구나. 네, 어저께 심은 건데 많이 죽어. 좋은 걸로 만나요. 많으니까 좋죠. 몰라. 많이 심어요. 그. 연해서 다 부러져. 이제 밭으로 깎으니까 다 논두렁 같아요? 예? 아, 논 그래. 뚜렁 깎아놓으니까 논 같냐고. 거기다 들깨나 심어. 아니 됐어. 무슨 들깨. 야 들깨 금이 더 비싸. 쌀보다. 아이 비싼 것만 생각해요. 내 몸 고르는 걸 생각을 해. 들깨는 한번 심어놓으면 되지만 뭐 심으려면. 아 누가 빌 건데. 다 내가 빌어야 되는데 더 빌 때 한번 혼자 들게요. 네가 빌어야 되나 빌어야지. 들깨를 한번 지켜봐야 하는 거지. 아니 새벽 낮이라 뵈야 돼요. 농사일이 젊은 사람이 많고 이제 저기에다 보면은 이 밭농사도 질만한데 저희 시골은 대부분 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셋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화로 된 농사를 최대한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셋이서 인력이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인 저도 가끔씩은 몸이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도 지금 들깨를 심으시자는 거를 제가 아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모작 하려고 지금 논으로 이 들깨가 올해는 올깨라는 걸 심어보는 건데 꼭 벼빌 때하고 물려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올라가서 들깨 비고 또 벼비러 가면은 벼비는 게 기계를 타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낮질을 너무 많이 하고 기계를 타니까 이 조작이 서툴어지더라고요. 손이 이제 굳거나 찢어지고 보니까나.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올깨를 심어보는 건데 언제쯤 수확이 될지. 보통 추석 내외로 수확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심어보면 알겠죠. 이렇게 물을 주고 심어도 중간중간 보시면은 시들거나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다시 심어야 돼.
정나두고 너 해가 이제 아 요거 한 줄 두 줄은 더 줘도 돼요. 너 학교 가는 거 오늘? 어? 학교 가는 거? 아 오늘 시험 보러 간다니까. 나는 안 가는 건 줄 알았어. 월요일인데 학교를 안 가요. 기말고사입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은 배운 대로 봐야죠. 물론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하긴 해죠. 옆에 친구나 동기한테 좀 그런, 아빠 예 너 어떻게 했니?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 그래. 어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 알려줘봐. 이렇게 이제 알려달라는 게 이제 걔가 공부한 거 한 페이지 보고서 이제 그리고 나도 이거 알아 이제 보고 외워서 그게 문제에 나오면 또 기분이 좋고 안 나오면 또 아는 대로 쓰면 농사라는 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걸 어떻게 물을 퍼봐야 되는데 아 차가 호스를 자꾸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아니 저기서 길르려고 어저께 했는데 다 메말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닥 쪽에 저 밑에 냇가에서 파야 된다. 아, 수로가 있는데 이제 수로도 물을 끊었더라.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내려줄 수 있으면은 거기서 풀고요. 안 되면 저 밑에 냇가에서 풀어야 돼. 그래서 호수를 두꺼운 거로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지난번 들깨밭 로타리부터 관리기로 도둑을 만들고 또 이렇게 비닐을 피복을 하고 오늘 이렇게 들깨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은 지금 여기 있지만 오늘이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기말고사를 또 보고 가기 전에 지금 가서 솥밥을 주고 가야 돼가지고 얼른 이제 솥밥 주고 저는 시험 보러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데 얼른 일단은 또 시험을 안 보면은 애플을 먹으면은 또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되니까. 야 애플 맛있는 거 아니야? 애플은 수박이 아 저기 애플은 참 사과거든. 자기가 애플 맞아 큰일 나지. 큰일 나? 네, 얼른 가볼게요. 나 학교 시험 보러 가요. 알았어 신경 쓰지 말고 가. 네 수박도 아직 못 줬어. 나 자차 차리 가고 수박 주고 가야 되지. 어 맞아. 네 태웅이네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는 장마가 오기 전 논에 물대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논에 물대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삿거름 주기 전에 논을 말려서 이제 비료를 주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논둑 터짐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벼의 웃자람을 방지해서 가을 수확철 벼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병충해 예방과 또 벼를 이제 빳빳하게 키우기 위해서 물대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의 정답자분을 또 말씀드려야죠. 정답자분은 바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연두님이십니다. 연두님이십니다. 연두님께서는 태웅미를 받으실 주소와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2-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금주 새로운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복더위에 어른들께서는 이곳과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시곤 했는데요. 집이 아닌 이곳과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두 곳의 장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태웅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이 삼복더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주도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농업 일상 이야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 대비에 단단히 하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